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속초 문어 전복 뚝배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. 이 전복을 초장에 찍어 먹게 되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요. 아우 정말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그때 먹었던 탱글탱글함이 아직까지도 입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아우 정말 맛있었어요. 진짜로 맛있었어요. 어떻게 이거를 말로 표현하느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역시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. 아까도 말했지만 눈앞에 바다가 펼쳐지고 탱글탱글함이 입안에 고스란히 남는 이 전복과 문어를 드셔봐야 이렇게 흥분하는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이 영상 만들지 말았어야 됐습니다. 이거 보고 있으니까 또 가고 싶어요. 또 먹고 싶어요. 전복 손질해주시던 사장님의 손길까지 느껴집니다. 보고 싶어요 사장님. 저 섬세함 보십시오. 보고 싶어요 사장님. 이 말도 안 되는 문어 크기도 보십시오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문어가 궁금하다면 어떻게?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.